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삼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SD팜이 될것 같고요.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11월 19일 목요일 2시를 지나고 있고요. 어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급등 자리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주가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주도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흔히 나오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라고 현재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수급적인 요인들도 보시게 되면 외국에서 이제 순매수가 127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103억,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35억, 금융 투신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18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기 이 고가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를 뚫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이 근처에서 이 어딘가는 상당히 조금 예. 저항으로서 받기에는 나쁜 가격대는 아니죠. 받을 거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받고 다시 한번 더 희석시키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패턴이 상당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양봉 그 흔히들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 말하는 양음양 패턴 있잖아요. 네,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최근에 여기 9월 16일에 기준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기준봉이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기준봉이 발생이 되었다. 그럼 기준봉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예전에도 이제 한 9월달, 10월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지금 특징주 격이다라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모더나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글로벌 제약사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 임상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내놓을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있는데 뭐 캐머몬이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러면 SK 케미칼이 움직여주고 그러고 있는데 현재 mRNA 이용한 치료제나 백신 위탁개발 생산 CDM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CDMO 기업들이 또 눈여겨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네, 조정은 당연한 건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준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가 밑에서 샀다라고 하면 걱정은 없죠 사실. 네. 현재 ST팜 같은 경우에는 mRNA를 이용한 백신과 이제 치료제 CDMO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자체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등도 mRNA를 활용한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 그와 그에 있어서 현재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 예,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ST팜이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좋겠죠. 예, 더더욱 좋은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ST팜 같은 경우에 제가 거의 이때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고 그거를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다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튜버들도 저보다 훨씬 더잘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은 굳이 얘기를 안 할게요. 뭐 올리고 API가 뭐 어떻고 뭐 그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는 어떻고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전 기술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제 보시게 되면은 2138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네, 이때보단 좀 약합니다. 이때보단 좀 약한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만약에 내일 이거 여길 돌파하게 되면은
3,900, 그러니까 거의 4,000억이 나왔죠. 이 기준봉에서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오늘 돌파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한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한번더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같이 붙여버리면 돼요. 거래 대금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일전의 거래 대금인 4,000억을 넘어서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많이 달라붙을 수 있죠. 단타가 되었든 스캘퍼들이 되었든 아니면은 스윙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지금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예. 자, 기준봉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여기 있죠. 이봉 자체 일봉에서 이 중심값 71,850원. 네,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값. 네, 이 고가인 7만 한 7천원. 네, 77,000원 자리하고 76,800원 자리하고 이 중심값 정도가 한이 정도가 되겠죠? 74,700원. 네, 이 정도가 되겠죠? 보통 여기서는 이 안에서 이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통 신규 매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매수를 잡고 이제 단기 반등하는 관점에서 이제 단타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여기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홀딩해서 들어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다. 네, 여기랑 똑같죠? 제 분석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네. 항상 똑같아요. 이때랑 뭐 별반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종가 자체는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 네, 어제 종가 자체도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과연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뭐 주가의 흐름은 제가 그렇게 또 이제 ST펀 같은 게 걱정을 안 했던 이유가 주가가 어쨌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한번 더,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도 짧았죠. 네. 이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든 조정이다라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 보면은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 주들 보면은 고점 대비 한 50%에서 60%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8만 원대에서 6만 원대, 5만 원대까지 줬으니까 30%에서 40% 정도 조정을 줬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